그때 가서 옛날에 내가 니한테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거 기억하니라고 해서 그때 일에 대해서 대화를 하셔야지 돼요. 어머님께서 그때 당시에 내 마음은 이랬고 그랬는데 네 마음은 어땠느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에 대해서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야지 돼요. 아, 그러면 그쪽에서는 잊어먹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죠. 입장에서는 가슴에 좀 이렇게 남아있는 앙금 같은 것들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수 있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갖고 있는 건 이렇게 오픈해서 아이랑 대화의 당연히. 소재로 삼아도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삼아도 되는 게 아니라 삼으셔야 돼요. 아, 그래요. 부모님이 애 키우면서 지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후회가 되는 장면이든, 또는 아직도 계속 마음에 남아있는 장면이든, 뭐가 이렇게 남아있는 게 있으면 부모님이 그걸 털어놓으셔야 돼요, 애한테. 그러면 애 입장에서는 전혀 기억 못한다 할 수도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느끼는 감정 그대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그게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었다. 지금이라도 니한테 사과할게, 미안하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 또 아니면 속상했던 일이 지금까지도 계속 남아있는 게 있다면, 네가 요렇게 했을 때는 그게 속상했던 게 내가 그때 참고 지나갔는데 이후에도 두고두고 그 속상한 마음이 올라와서 내가 힘들더라. 그래서 네한테 이제 털어놓는 거다. 그래서 네는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나는 옛날에 이러이러한 일로 속이 많이 상했었다. 이렇게 자수를 자꾸 하셔야 돼요, 부모님이. 그러면 그렇게. 아, 그러면 아이가 속상한 걸 예를 들어서 저는 반대로 깜깜하게 전혀 모르는 건데 얘기를 던진단 말이야. 이거의 반대 입장이겠네요. 그랬을 때는 저도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리둥절하고 어떤 감정이었는지도 모를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땐 더 자세히 물어보셔야죠. 우리가 그럴 때 흔히 부모들이 나는 생각 안 난다라든지, 이거 옛날 지나갔는 일인데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꺼내느냐든지 등등 이렇게 되는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돼. 나는 하나도 기억 안 나도 지가 지금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는 건 지한테는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가 그런 화제를 꺼내면 그러냐? 나는 지금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네가 이야기를 좀 자세히 해봐라. 자세히 하면, 그래, 그때 네 항상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그 감정을 물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때 네 마음이 어땠느냐? 네 기분이 어땠느냐? 네 감정이 어땠느냐? 하면은 뭐 화가 났었다, 서운했다, 엄마라면 그럴 수가 없다 등등 이야기하면, 아, 그러냐,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이 나진 않지만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사과를 할게,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이 아팠었느냐, 이렇게 사과를 해주셔야 되고, 그런 거죠. 나는 기억이 안 나도 자세히 잘 들어주셔야 되고. 근데 애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억지로 먼저 이전에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자라고는 사실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처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뤄주되 애가 뭐 예를 아니, 들어 기억이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부모님부터가 솔직하게 내 표현하는 걸 자꾸 이렇게 시범을 보여야 아 애도 자기 속을 솔직하게 털어놓거든.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게 꼭 키웠던 치료적인 입장에서 애가 아무 생각이 안 난다면 그거는 뭐 다룰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치료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부모님 입장에서도 뭔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지를 대할 때 그게 작용을 하거든요. 내 마음 안에,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서 걸림돌이 되는 걸 치우고 지나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제가 네가 아무 기억이 안 난다 하니까 내가 지금 이말 하기가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늘 이게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털어놓을게 하고 털어놓으시는 게 좋은 네, 그렇게 함으로써 방법이죠. 엄마도 커다랗고 완벽하게만 보였는데 저런 좀 수치스럽거나 어려운 감정의 소유자였고 그걸 누구나 또 확대시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구나. 그거 별거 아니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아이도 또 품을 수 있는 계기도 될수 있겠네요. 그걸로. 예. 그렇죠.
김민혁 선생 이야기하면 내가 팍 잘라버려서 미안하네. 어때? 방금 내가 팍 잘라버려서 지금 아니, 마음이 저는 딱 그런 상태 같아. 그렇게 해서 사실은 또 부작용처럼 어? 얘는 그걸 모르는데 또그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또 엄마가 왜 갑자기 사고하지? 나는 또 그럼 난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이러면서 오히려 또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고 나는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저렇게 하니까는 내가 또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계속 또그 생각의 꼬리를 꼬리에 물고 파고드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굳이 내가 만약에 딸이 그때 아버지 뭐 엄마 그때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기억이 난다라고 내가 상처받았고 힘들었다라고 하면 얘기를 다루는데 이게 해리가 되고 분열돼가지고 완전히 기억에서 내가 살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기억이 없는 부분들을 끄집어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관계망상으로 연결이 되고 뭐 이런 경우를 좀 봐서 굳이 저는 굳이 그거를 끄집어 기억도 못하는 거를 끄집어서 해야 되는가 저는 이런 부분 드문 그 분. 이야기를 하는 내가 약간 중재적인 입장에서 말을 하자면 이렇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 이야기를 할때 애들 상태를 봐야 되죠. 애가 편안할 때그 말을 해야 되죠. 애가 힘들어하거나 혼란스러워할 때 내가 내 말을 하면은 애를 더 힘들거나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애가 마음이 좀 편안한지 보고 애가 마음이 편안한 상태일 때 지나간 내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여튼 저는 이야기를 하는 관점이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관점에서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관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이제 우리 김민혁 선생은 이제 치료적인 거를 더 우선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땐 그러니까 그러네. 공부를 하다 보면 막늘 미안하다 하고 좀 낮추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이게 정도로 조정 안 되면 뭐만 하면 미안하다 하다 보면 애 입장에서는 도대체 엄마 뭐가 미안하냐고 막 이렇게 또 반문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충분히 하셔야 되는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의사소통 관점에서 한마디를 더 하자면, 우리가 흔히 내 이야기를 하는데 실수하는 경우가 어떤 거냐 하면, 사실은 내 이야기는 이건 애한테도 그렇고 남편한테도 그렇고 또는 아내한테도 그렇고, 내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그 상대방이 편안할 때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 이야기, 서로가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할 때내 이야기를 꺼내야지 되는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하느냐 하면, 둘다다 편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그냥 까맣게 있고 그냥 지나가요. 아무 일이 없는 듯이 뭐 까맣게 있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내 감정이 확 올라왔을 때, 그러니까 뭐냐면 둘이서 부부간에 서로 싸우게 된다든지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못마땅한 게 있어서 다툼이 일어난다든지 이랬을 때에 지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 이때는 내가 내 불편한 감정을 일단 잠깐 옆으로 제끼고 지 불편한 이야기에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지가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면 나도 그때 들어서 내 불편한 이야기를 꺼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불편한 상황에서 그때 내 불편한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그때 말을 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건 무조건 말을 안 꺼내느니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제 이 이야기를 다룰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나도 편안하고 지도 편안할 때, 두 사람이 다 편안할 때 이야기 꺼내셔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둘이가 다 불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가능하다면 내 속상한 마음은 한쪽으로 잠시 밀어놓고, 요건 며칠 있다 이야기하자고. 잠시 밀어놓고, 일단 상대방이 속상해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데 집중하셔야 되고, 그러고 나서 한 며칠쯤 지나서 상대방이 좀 가라앉았다 하면 그때 이제 며칠 전에 내가 속상했던 이야기를, 그런데 나도 그날 사실 속이 상했었다 하고 이제 꺼내놔야지 되는 거죠. 항상 기본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보면 일상생활에서 다들 범하는 잘못이 타이밍을 잘못 맞춘다는 거예요. 꺼내면 안 되는 시점에서 자꾸 꺼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만 제가 팁을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할때 아버님하고 이제 감정 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손을 잡으세요. 손을 두 손을 같이 잡고요. 같이 잡고 이거 한번 얘기. 잡아봅시다.
이게 우리가 당사자들은 감정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근데 이게 손을 잡으면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고 아버지의 어떤 진심이라고 해야 되는 게 이게 그게 느낌으로 하게 되는 손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아 아버지 저런 얘기 하지만 아버지 손이 따뜻하고 나를 사랑해 주는 느낌이 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두 손을 잡고 대화를 하면 다른 생각을 안 해요. 아, 뭐 얘를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아, 엄마가 나한테 뭔가 좋은 것을 하고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읽어주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손을 통해서 이게 감각적으로 전달되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손을 두 손을 잡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을 잡고 대화를 한번 해보십시오.